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추석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는 성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또 공항은 긴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추석 아침 광주 망월묘지. 군데군데 자라난 잡초를 뽑아내고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차례상을 차려 절을 올립니다. 제가 장손이라 할머니가 잘해주시고, 근데 저는 못하고 막 아프셔갖고 그래서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러면. 작은 바람도 빌었습니다. 아들, 딸 다 잘 살고 건강하고 우리도 몸 건강하고 우리 아들 좋은 일 있으면 좋겠다고요. 연만들기부터 전통놀이까지 도심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외할머니 뵈러 왔고 가족들이랑 재밌는 시간을 보내러 왔어요. 그리고 추석이어서 학교에 안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통 체험을 많이 해서 좋아요.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엿새로 늘어난 추석 연휴. 공항은 일찌감치 성묘를 마치고 여행을 떠나려는 시민들로 평소보다 북적였고 비행기표는 대부분 동났습니다. 네, 임시 공휴일이 생겨서 연휴가 길어져서 제주도 가족 여행을 계획하게 됐고 한라산 등정을 하려고 가족끼리 여행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외여행 수요도 증가해 이번 연휴 기간 무안공항은 모두 7,400여 명의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